초록색 의상이 마치 좀 눈의 여왕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곤봉이네요. 네, 곤봉을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 곤봉이랑 기구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역시 아육대 공식 연습벌레답게 피나는 연습으로 끝까지 연습에 임했고요. I will survive라는 제목처럼 여유롭지만 단단한 자신감이 이번 경기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사실 많은 선수들이 기피하는 이 곤봉 어떻게 또 연기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난 설 챔피언입니다. 네.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en I spent so many nights just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네, 고난도의 밸런스 모드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I just walk in to find a hero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a stupid lo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your key. If I've been known for just one thing, if I've been known for just one thing, you'd be back to bother me. 네, 공봉이 사실 선수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목인데요. Just turn around now, 'cause I don't welcome anymore. 좀 어려운 동작이죠.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확인해야죠.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네. 레이첼 선수 곤봉 돌리기를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예전에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났었는데요. 곤봉이 그만큼 어려운 스포입니다. 네. 지난 대회 우승자답게 어려운 스포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잘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좋습니다. 네, 지금 던져서 회전하는 난도, 리스크 난도 지금 다 성공을 잘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네, 댄스, 댄스 스텝 아주 좋습니다. 잘 잡았어요. 자, 레이첼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겠습니다만은 저 입장에서는 잘했어요. 역시 지난 챔피언은 다르긴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사실 곤봉 실수가 있게 되면은 당황해서 그 뒤인 연기가 많이 힘들어지는데 잘했습니다. 네, 지금 고난도의 동작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곤봉을 가지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난도 수준은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곤봉을 높게 던져서 회전 후에 잡으면서 그 다음 회전을 이어서 하는 리스크 난도 아주 잘했습니다. 다리 유연성도 아주 좋은 선수고요.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곤봉을 이용해서 곤봉을 던지고요. 다리 아래로 곤봉을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자, 이런 이건... 동작들이 수근 난도가 돼요.